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방학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반들이 있는지, 그리고 대치 격려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번 6월 교과평 모의고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고3 6월 교과평 모의고사에서 1등급이 1.47% 나왔다고 하거든요. 이 교과평 교수님들이 바보가 아닌데, 왜 이렇게 난이도 조절에 실패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제 나름대로의 의견을 말씀드리자면은, 그분들은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 고등학교 아이들이 8천 단어 중에서 필수 단어 8천 단어 중에서 어느 정도 단어를 알고 있는지 전혀 모르시는 거죠. 그래서 난이도 조절에 자꾸 실패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아이들이 고등학교 아이들이 어휘 실력이 엉터리인지 모르고 시험을 자꾸 내시니까 난이도 조절에 자꾸 실패하시는 것 같고요. 학부모님들도 당연히 모르시죠. 학교 선생님들도 당연히 모르시고 학원 선생님들도 8천 단어를 일일이 체크를 해보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모르십니다. 학생들은 알까요? 학생들도 모르죠. 본인이 8천 단어 중에서 얼만큼 알고 어느 정도까지 모르는지 자세히 모릅니다. 다 그냥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터리고요. 저는 알고 있어요. 저는 대치동, 중계동, 또뭐 전국 각지에서 오는 아이들, 또 온라인 수업하는 아이들, 일단 테스트를 다 해보잖아요. 테스트를 해봐서 정확히 알고 있고, 또 와서 수업을 하면은 그 수많은 아이들을 단어집이 뭐몇권 있으니까 8천 단어를 저는 일일이 체크하면서 다 암기를 시키고 있고, 어떤 단어 알고 있고, 어떤 단어 모르고 있고, 딱 보면은 아이들이 많이 틀리는 단어들까지 저는 머릿속에 데이터가 있거든요. 저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점두 가지 뭐냐면요. 대치동 쪽의 아이들은 너무너무 잘돼 있어서 놀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가끔 대치동 쪽에서 중계동 쪽으로 와서 수업하는 아이들 봤을 때, 초등학생들인데 고등학교 단어를 꽤 많이 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아이들이 대치동 쪽에서 상위권 아이들이 와서 하는 줄 알았어요. 와가지고 이제 고3 단어까지 쭉 하고 가니까. 근데 이제 제가 대치 초등학교 앞에 가서 아이들을 한 100명 정도 이렇게 쭉 테스트를 해보니까 그냥 일반적인 아이들이 그 정도 하더라고요. 한 80, 90%가 고등학교 단어들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너무 잘돼 있어서 놀랐고요. 반면에 다른 지역 아이들, 중계동 포함해서 다른 지역 아이들은요. 솔직히 너무 엉터리여서 놀랍니다. 저는 그걸 이제 수년 동안 경험을 했거든요. 뭐 외고 아이들, 뭐 고등학교 아이들, 그냥 중학교 3학년 그런 상태에 있는데 교과평 그 교수님들, 또 학교 선생님들 모르시는 거죠, 정확히. 그런 상태에서 아이들이 시험을, 단어가 엉터리라는 상태에서 아이들이 시험을 쳐야 된다는 거를 모르시고 시험을 자꾸 내시니까 그 1등급이 원래 절대평가로 해가지고 뭐한 상위 10% 맞추게 돼 있는데 지금 뭐 요번에는 1.47%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난이도 조절에 완전히 감을 못 잡으신 거죠, 선생님들이. 그리고 그러면 저희 대치 경영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결국 고등학교 영어는 어휘가 중요한데 예전에 물수능이었을 때에 비해서 저는 이제 제가 수능 쳤을 때그 이후에 이렇게 보면요. 그때보다 한 3천 단어? 4천 단어는 더 많이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특히 EBS 교재 때문에. 그래서 어머님들, 부모님들께서도 본인 생각만 하시면 안 돼요. 요즘 교재들 진짜 한 5분만이라도 서점 가가지고 EBS 교재 이렇게 한번 쭉 훑어보세요. 바로 아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단어 수준이 굉장히 어려워졌기 때문에 단어를 먼저 끝내주는 영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치동 초등학교 아이들처럼 엄청나게 많은 양을 많은 숙제를 잘 내주고 또잘 수행을 해가지고 성과를 내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이 저 같은 전문가가 이제 쉽게 암기를 시켜주면서 8천 단어, 고교 수능 단어까지 초등학생들에게 먼저 끝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독해 문법은 원리만 알면 되니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단기간에 수준을 좀 높여주는 그런 형태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지금까지 많이 해온 수업은 단과반 수업인데요. 대치동, 중계동 암기를 가장 많이 했었고 3시간씩 2번 진도를 나가고 1시간씩 8번 중수업으로 반복을 해가지고 한 1500에서 한 2000단어 정도 진도를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에 1일 1000단어 단과인데 실제로 1일 1000단어를 나가는 건 아니고요. 하루에 한 800단어씩 3시간 정도 800단어 이렇게 진도를 나가고 모르는 단어를 선별해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800단어 중에서 이제 모르는 단어 한 300단어 정도 나온다 그러면은
그 2, 300 단어를 암기를 새로 시켜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하루에 뭐 3시간밖에 안 하기 때문에 한 9시간 하면은 첫 단어도 가능하다 이런 거죠. 그 수업을 지금까지 한 3,000명 정도 많은 학생들이 했었고 이미 다 검증을 받은 수업이고요. 초등학생 80, 중학생 90, 고등학생 110만원 이렇게 회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대치동 쪽에서 주로 단과반 수업을 하고 있고요. 3호선 라인 쪽에서 수업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중계동 쪽으로 넘어오셔서 하셨는데 제가 대치동 쪽에 이제 가서 좀 해야 될 필요를 느껴가지고 대치동 쪽에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반 수업은 중계동 아이들을 주로 종합반으로 이제 모집을 하려고 하는데요. 2시간씩 2번이고 그다음에 뭐 숙제나 남아서 하는 거 없고 수업 시간에 다 암기를 시킵니다. 그래서 단어 비중이 높기 때문에 단어를 먼저 쭉 해주고 그다음에 독해 문법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종합반은 화목반, 수금반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소수만 예전에는 제가 아이들도 많고 보조 선생님들도 되게 많고 그리고 광고도 굉장히 많이 하고 해가지고 되게 복잡하게 많이 했었는데 그렇게 하는 거랑 그냥 저 혼자 아이들 몇 팀 이렇게 딱 해가지고 하는 거랑 수입으로 따지면 똑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번에는 소수 이렇게 직접 가르치는 방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이 네 팀밖에 안 되니까 빠르게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서울반은 뭐냐면은 서울 전 지역에서 아이들이 많이 오거든요. 근데 두 번씩 오는 건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한 번은 중수업을 하고 한 번은 주말에 이제 3시간. 예를 들어서 한 번은 중수업으로 이제 1시간 반 동안 하고 그다음에 한 번은 2시간 반 와가지고 현장 강의를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아이들 서울반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정했고요. 그리고 또 뭐 지금 이제 체드윅 학생도 뭐 중수업으로만 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송도 이렇게 너무 멀잖아요. 그 학생들은 중단과 수업도 있고 중종합반 수업도 있습니다. 중단과 수업은 2시간씩 3번 진도를 나가고 그다음에 1시간씩 6번 반복을 해가지고 그렇게 한 세트고요. 회비는 한 40만원 정도 되고 중수업은 1시간 반씩 2번 이렇게 종합반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체반은 뭐냐면요. 일단 제가 해보고 싶은 반인데 잘 될지 안 될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중계동이 한 팀, 대치동이 한 팀 이렇게 해가지고 유튜브를 좀 멀리서 잡던지 뒷모습 잡던지 해가지고 지금 좀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단체반 아이들을 좀 잡아서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뭐 회비를 되게 좀 싸게 해가지고 대신에 이제 아이들을 좀 재미있게 흥미 위주로 해서 약간 체험 수업반 형식으로 그렇게 이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들이 구성되어 있으니까요. 대치동 쪽에서는 단과반을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과외식으로 돌려가지고 종합반 형식으로 바꿔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중계동 쪽에서는 종합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거리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반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직 초등학생이니까 좀 재미삼아 한번 해보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단체반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대치동은요 너무 잘하세요. 어머님들께서도 학생들도 학원도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단어를 초등학교 한 3, 4학년까지는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났는데 5, 6학년 아이들은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그냥 대치동이 한 80점이면은 목동, 중계동 70, 60 이게 아니고요. 제가 실제로 느껴본 체감상의 저기는 대치동 80점이면은 중계동, 목동 한 30점, 중계동 한 20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고등학교 단어들을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물어봤을 때 대치동 애들은 그냥 단체로 대답을 해버리더라고요. 한 80%가 상위권이에요. 그쪽 아이들은. 근데 중계동만 와서 했을 때는 그냥 한 10명 중에 1명 정도 아는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상위권 그 비중 차이가 굉장히 컸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치동 초등학교 아이들이 엄청난 학습량으로 고교 단어를 꾸준히 늘려갈 때 다른 지역은 너무 답답한 게 그냥 방학 때 문법 특강 보내시고 뭐 종합반 보내시고 무슨 뭐 썸머스쿨 뭐 이런 데 보내시고 물론 이제 다 이유가 있으시고 하겠지만 그렇게 이제 좀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대치동에서는 또 학원을 막 두세 개씩 보내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차이가 어디서 나는지 정확히 짚어가지고 갭을 좀 줄여나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아이들의 그 영어 커리어를 중단시켜버리는 게 누구냐면요. 제 생각에는 어머님들이에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왔을 때 이제 단어 실력이 좀 부족하거나 암기가 안 된 상태
많이 안 되는 아이들이 많이 오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 이제 뭐 단과만 몇 번 하고 끊던지 종합반 조금 하다가 끊던지 이런 아이들 있잖아요. 저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속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아 여기서 저도 암기시키기가 어려운 아이인데 다른 데 가면은 어떨까 당연히 잘 안 되거든요. 그럼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서 어떨까 생각을 해보면은 영어 커리어가 거기서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들께서 좀 잘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 그 소중한 아이들의 영어 커리어를 망치고 중단시켜버리는 게 어머님들이 책임이 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판단, 좋은 선택지를 아이들에게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